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우선 요 안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2020년 베스트 펍으로 뽑은 건대 쪽에 위치한 알고 탭하우스라는 곳인데, 원래는 이 RCG 알고까지만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안주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배송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너무 좋아졌죠 진짜. 여기서 요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알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알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여기 링크를 타시면 되는데, 이렇게 총 8종을 팔아요. 가격도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지금 먹는 거는 칼바사, 헝가리안 링기사, 이렇게 오늘 세 개를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와, 이거 다 조리가 된 거라 가지고 방금 후라이팬에 뒤집뒤집 하면서 한 10분 정도 구웠고요. 오늘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바사 같은 경우는 폴란드 가정식 소세지라고 하고요. 다량의 마늘과 오레가노로 감칠맛과 은은한 향이 어우러진 소세지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너무 통통하고 이쁘게 생겼죠? 이 약간 코팅된 느낌도 너무 좋고요. 아름답습니다. 먹어볼까요? 와, 시원해. 꽤 짜고 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겠는데요? 심지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라거랑 이 조합 미쳤네요. 두 번째는 헝가리안인데, 뭐지? 아! 방금 먹은 게 헝가리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좀 맵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헝가리안 같은 경우는 헝가리 가정식 소세지를 재해석한 거고, 약간의 매콤함이 있으며 이국적인 향신료를 사용해 이색적인 맛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맛있다.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진짜.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먹구나. 좀 매워. 살짝 매운데 말씀드렸듯 완전 맵찔이잖아요. 저한테도 기분 좋게 매울 정도니까 매운 거 잘 드시는 분한테는 그냥 맵싹한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게 길바사예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냥 뭔가 좀 익히하는 소세지 느낌이죠. 얘도 되게 예쁩니다. 얘가 이제 폴란드 가정식 소세지고요. 다량의 마늘과 오레가노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인데? 얘가 확실히 맛이 훨씬 연하네요. 헝가리아는 되게 맛이 강렬하고 스파이시했는데, 얘는 오레가노 향이 약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되게 은은해요. 향이, 맛도 그렇고. 아, 향이 약간 그 치킨 향이에요. 재밌네. 그 다음 소세지, 이게 링귀사예요. 요거는 마지막은 링귀사인데, 얘가 되게 빨갛죠? 제가 약간 태웠어요. 여기는 빨간 외관을 띄고 있고요. 얘는 이제 포르투갈 훈연 소세지라고 합니다. 매콤한 맛과 훈연향이 잘 어우러진 소세지라고 해요. 파프리카 분말, 케이엔페퍼, 마늘, 오레가노, 올스파이스, 소세지 스파이스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면 좀 매콤한 거 위주로 많이 들어갔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맵다. 엄청 스파이시한데요 이거? 또 스모키향이 미쳤어요. 스모키함이 장난 아니야. 이거는 진짜 입안에 숫돌을 입안에 한 입 딱 넣은 느낌. 완전 그 훈연내가 코로 붕 이렇게 나오는 느낌? 좀 꽤 매워요. 고추맛처럼 매콤하게 매운 것보다는 좀 알싸하게 매워요. 아, 맛있습니다. 세 개 다 맛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일 처음 먹은 헝가리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헝가리안 되게 좋았고, 링귀사는 제 입엔 살짝 매운데 이 훈연내가 되게 세서 조금 뭐 스타우트나 그런 거랑 또 페어링을 고려하면 되게 괜찮겠는데요? 좀 땡스랑 같이 먹어볼까?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는 한번 가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요즘 코로나기도 하고 해서 짬이 안 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가격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세요. 이상, 자, 소세지 소개는 여기까지.